공략. 이럴 필요까진 없잖아. 널 다치게 하고 싶진 않아. 하지만 네가 이렇게 계속 쳐들어와서 내 친구들을 다치게 하도록 내버려 둘 순 없어. 나도 먹고 살아야지. 안 그래? 야! 컬러! 컬러! 히! 이 못된 고양이 악마 같으니라구. 난 그냥 내 가족을 돌보려는 것 뿐이라구. 네가 가족이 있다고? 하! 모두들 너처럼 혼자인 건 아니야, 캔네. 내가 혼자라고? 우리가 이겼어! 아니야, 들렸어. 난 혼자가 아니야. 나에겐 스마일링 크리터즈가 있는걸? 그렇지? 그렇긴 한데 아니기도 하지. 너는 엄청나게 크잖아. 그것도 맞는 말이네. 지금까지 스마일링 크리터즈와 함께 있으면 외롭지 않았어. 하지만 걔들은 친구들이지 가족은 아니잖아. 캣맵, 너 많이 우울해 보이는데 괜찮아? 대박, 나도 진짜 가족이 있었으면 좋겠어. 여기에서 나랑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건 나뿐인 것 같아. 엄마, 아빠, 아니면 여동생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어. 아니,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딱 좋은 걸 알아. 짜잔! 친구 만들기 기계야. 여기 있는 수많은 장난감들을 이걸로 만들었지. 여동생이 갖고 싶으면 이게 도움이 될 거야. 이게 뭐지? 이름이 키티 넵인가? 취소된 프로토타입. 남자아이들이 잘 가지고 놀지 않았음. 나랑 똑같이 생겼는데 여자애 같고 분홍색이군. 따지자면 걔가 네 여동생인 것 같은데? 네 말이 맞아. 부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내 쌍둥이 여동생이야. 자, 키티랩, 이제 살아날 시간이야. 조심해, 캣맵. 기계 안에서 뭔가 잘못되면 제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어. 뭐 얼마나 어렵겠어? 도와줘서 고마워, 부바. 다 잘 될 거야. 이제 가봐도 돼. 우리 남매끼리 있을 거니까. 네 생각이 그렇다면 우린 가볼게. 행운을 빌어. 좋아, 시작하자. 키티넵, 가족이 다시 뭉칠 시간이야. 아, 좀 이거 왜 이래? 작동하라고. 난 또 뭐가 잘못되는 줄 알았네. 와, 여기가 어디지? 와, 됐네. 동생아, 넌 누구야? 난 네 쌍둥이 오빠 캣넵이야. 너는 키티넵이고 우리는 가족이지. 오, 가족? 이제 좀 그만 놔줘. 미안해, 너무 흥분해서 그랬어. 내가 살아있고 오빠도 있잖아. 우와, 동생아 가자. 내가 구경시켜줄게. 저기 보이는 게 기차야. 저걸 타면 대표에게 갈 수 있어. 대표? 끔찍한 사람이지. 우리랑 맨날 싸운다고. 잡아먹으면 정말 맛있겠다. 오, 하하, 그거 괜찮은 농담인데? 여긴 쓰레기장이야.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좋아. 저기 커다란 압축기 보이지? 저게 널 통째로 삼켜버릴지도 몰라. 그리고 저건, 이런, 이게 누구야? 이런 건 처음 보는데? 내 쌍둥이 동생이야. 그래? 그렇구나. 어머나, 외로운 캣넵이 내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였나 보네. 하지만 알잖아, 진짜 가족이라면 네가 만들어낼 필요가 없었겠지. 넌 아무것도 몰라. 얘는 내 가족이야. 우린 힘을 합쳐서 널 혼내줄 거고. 아니야, 캣넵, 이 녀석은 나한테 맡겨. 쓰레기통 안에 오래 있었더니 스트레칭을 좀 해야겠거든. 글쎄, 마미롱 레그는 꽤 강해.
동생아. 방금 그거 와! 나 방금 봤어. 마미롱 레그는 내 상대가 안 돼. 아무도 내 상대가 안 된다고. 그래 맞아. 내가 자랑스럽지 오빠? 그럼 엄청 자랑스럽지 정말로. 네가 내 동생이라 정말 예뻐. 살짝 이상한 애인 것 같긴 하지만. 방금 뭐라고?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좀 쉬어야겠어. 내 친구들 한번 만나볼래? 물론 물론이지. 오빠의 친구는 내 친구기도 하니까. 얘들아, 내 동생 소개시켜줄게. 키티랩이야. 동생? 성공했구나. 응, 키티랩. 얘는 부바야. 나는 호피야. 호피 홉스 코치. 안녕, 작은 친구들. 만나서 반가워. 나도. 너도 분명 캣랩을 좋아하게 될 거야. 캣랩은 나한테도 오빠 같은 존재거든. 캣랩은 나한테도 오빠 같은 존재거든. 글쎄, 캣랩이 네 오빠는 아니잖아. 안 그래? 그렇긴 하지. 친해지는 시간을 좀 가져보자, 얘들아. 호피, 이쪽으로 와. 사실 있잖아. 나 호피랑 좀 친해져 보고 싶은데. 오, 그거 좋지. 우리 같이 둘러보러 나가자. 와, 재밌겠다. 좀 이상한데? 우와, 키티랩, 좀 천천히 가면 안 될까? 그러면 재미가 없잖아. 어딜 저렇게 서둘러 가는 거지? 키티랩, 잠깐만. 쓰레기장으로 가고 있잖아. 키티랩, 멈춰.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왜냐구? 그건 호피 홉스 코치. 네가 캣랩 보고 네 오빠 같다고 했으니까. 하하하하. 내가 캣랩의 유일한 동생이야. 나는 캣랩을 위해 태어났다고. 근데 너는? 나에 비하면 넌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었어. 나는 너랑 친구가 되고 싶어. 캣랩에게 네가 중요한 존재니까 넌 나한테도 중요한 존재야. 조각나서 쓰레기가 되면 캣랩의 동생이 될 수 없을 거야. 안 그래? 캣랩, 도와줘! 키티랩, 멈춰! 키티랩, 내가 뭐든지 할게. 호피를 당장 놔줘. 오빠야말로 호피를 이대로 영영 보내주면 돼. 오빠는 나만 있으면 되니까. 키티랩, 그럴 순 없어. 호피는 또 다른 가족이야. 새롭게 생긴 가족이란 말이야. 너희 둘 다 사랑할 수 있어. 다르게 사랑하는 거야. 거짓말쟁이. 그럴 순 없을걸. 만나서 반가웠어, 친구. 으아! 아! 안돼! 안돼! 캣맨! 도와줘! 내가 끔찍한 짓을 하려고 했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제발 도와줘! 꽉 잡아! 으아! 으아! 다 내 잘못이야! 키티랩은 나의 유일한 가족이었는데. 그렇지 않아! 나도 있고 부바도 있고 스마일링 크리털즈도 있잖아. 하지만 우리는 진짜 가족이 아니잖아. 그게 뭐 어때서? 우리는 가족이 된 거잖아. 그런 관계가 더 끈끈할 수도 있는 거야. 우리가 닮지 않은 건 아무 문제도 안 돼. 오, 나도 정말 사랑해. 얘들아, 최대한 꽉 잡아. 조심해. 우린 성공하지 못할 거야. 아니야, 할 수 있어. 너희 모두를 구해야만 해. 얘들아, 잠깐만. 캣랩, 돌아와. 도와줘. 아! 안 돼. 키킨치킨, 안 돼. 키킨치킨은 괜찮을까? 우린 계속 앞으로 가야 돼. 그래도 나중에 꼭 데리러 올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한 꼭 갈 거야. 하지만 지금은 달려야 돼.
줄여! 더는 못 버티겠어! 아니야, 빨리 가야 돼! 바비! 캣넵! 이건 말도 안 돼! 내 친구 모두를 잃을 수는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을 거야! 저기 있다! 이봐! 도그데이! 이쪽으로 와! 내가 아직 널 구할 수 있어! 도그데이! 아직 시간이 있다고! 데려보내줘! 소용없어! 난 못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캣넵! 이게 무슨 일이야, 캣넵? 걱정마! 내가 갈게! 캣넵! 우리 여기서 나가야 돼! 여기 그냥 있을 순 없어! 노력 중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이상하네? 여기 스프링클러는 꽤 잘 작동하는데? 바로 그거야! 스프링클러! 저기 있다! 저 파이프에 닿을 수 있겠어? 한번 해볼게! 어? 내가 당길게! 캣넵! 아! 네가 날 구해줬어, 캣넵! 내가 널 구했을지는 몰라도 하지만 나머지 친구들은 모두 잃었어! 갑자기 일이 일어났어! 매일 하던 산책을 하고 있었지! 그리고 아무도 내 사랑스러운 스마일링 크리터즈들을 해치지 못하게 했어. 그런데 갑자기 야! 바비 베어 허그? 아! 키킨 치킨? 얘들아! 크래프티콘! 도바! 호비! 어디에 있어? 아무도 찾을 수가 없었어. 도와달라는 외침을 들을 때까지 말이야. 캣넵! 도와줘! 내가 구해줄게. 여기 떠나야 해. 다른 친구들은 어쩌고? 우리 그들이 어디 있는지조차 몰라. 캣넵, 우선 여기서 나가자. 다른 친구들을 남겨두고 떠나야 했어. 난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전혀 몰랐어.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도 말이야. 어? 그런데 거기에서 누군가를 본 것 같아. 분명 그 사람이 범인일 거야. 캣넵, 여기서 빨리 나가야 해. 아마도 대표겠지? 그렇지. 크래프티콘, 혹시 내가 본 것과 같은 사람 봤어? 아니, 난 겁에 질려서 못 봤어. 플레이어,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크래프티콘, 홈스위트홈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른 친구들이 있는지 살펴봐. 플레이어와 나는 끝내야 할 일이 있어. 아, 안전감독관에게 괜히 뇌물을 줬어. 폭발 사고도 보험금으로 수리할 수 있길 바래야지 뭐. 이녀석 대가를 치러야지. 또 너야? 아! 네가 스마일링 크리터즈들을 죽였어. 네가 홈스위트홈을 날려버렸어. 말도 안 돼. 날 물어뜯어 던지기 전에 주위를 둘러봐. 여기가 다 바싹 타버렸다고. 내가 내 소중한 물건들을 왜 불에 태우겠어. 저기 내 양복 좀 봐. 아니, 네 말 못 믿겠어. 그래, 이건 정교한 계략일 수도 있어. 플레이어,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CCTV 녹화 영상을 봐. 난 결백해. 봤지? 폭발이 시작될 때 난 내 일에만 신경 쓰고 있었다고. 네가 일을 하긴 하니? 나는 버려진 공장의 대표야. 날 뭘로 보고? 얘들아, 잠깐만. 보일러실에 누가 있어. 봤지? 난 결백하다고. 의심스러운데? 우선 저 녀석을 찾은 후에 얘기하자. 저 녀석을 없애버릴 거야. 그런데 캣넵, 다른 스마일링 크리처즈들은 어떻게 하지? 아직 살아있을지도 몰라. 그들이 위험에 처했다면 오래 버티지 못하겠지만. 네 말이 맞아. 빨리 가자. 이럴 수가. 여기 정말 처참하다. 과장한 게 아니라니까. 거기 누구 없어? 도와줘! 키킨치킨, 이거 좀 치워줄래? 네가 살아있어서 정말 기뻐. 나도 폭발할 때 이 잔에 갇혔어. 하지만 천장에서 물이 나와서 다행히 불이 꺼졌어. 우리가 한 거야. 그럼 모든 곳에서 작동했었으면 좋겠다. 분명 가능성이 있을 거야. 하! 통닭이 안 돼서 정말 다행이야. 이봐, 캣넵, 단서를 찾았어. 이것 봐, 폭발을 일으킨 범인이 남긴 걸지도 몰라. 발자국이다! 이건 혹시... 그게 스마일링 크리터즈일 수도 있을 것 같아. 스마일링 크리터즈는 절대 동료를 해치지 않아.
믿을 수가 없어. 저 자국을 따라가야 해. 다른 친구들을 모두 찾을 수도 있잖아. 맞아, 시도해 볼만해. 가자, 내가 해결할게. 바비 괜찮아? 더는 못 버티겠어. 바비 놓지마. 고마워 캔네, 네가 돌아올 줄 알았어. 다행히 너랑 키킨치킨 그리고 그래프티콘은 구했어. 네가 만났던 친구들은 다 찾은 거 맞지? 뭔가 잊고 있는 것 같은데. 도구디! 아직 널 구할 시간이 있어. 맞다, 도구디! 그를 구해야 해. 어디에 있을까? 폭발이 일어났을 때 그냥 거기에 서 있었어. 지금 어디 있을지 모르겠어. 얘들아, 발자국이 여기 더 있어. 하지만 아무데로도 연결되지 않는 것 같은데? 아닐걸? 여기로 들어갔을 거야. 플레이어, 다른 친구들을 홈스위트홈으로 데려가서 안전하게 지켜줘. 하지만 네 안전은 어떡하고. 위험할 것 같은데? 내 걱정은 하지마. 빨리 가. 네가 누구든지 간에 여기 있는 거 다 알아. 나랑 싸우자. 내 친구들에게 한 짓의 죄값을 지르게 할 거야. 아! 너 그래도 완전 겁쟁이가 아니라니 다행이군. 얼굴을 보여라. 안 그러면 그 마스크를 내가 벗겨버릴 테니까. 도그데이? 어? 아, 여기가 어디지? 캔네? 도그데이! 넌 방금 가장 친한 친구를 죽이려고 했어. 왜 우리한테 이런 거야? 글쎄, 걔는 절대 너한테 그런 짓을 하지 않을 텐데 왜일까? 도움이 좀 필요했던 것 뿐이야. 내가 직접 너희들을 파괴할 계획이 부족했어. 그래서 일종의 부하를 만들기로 했지. 뭐야? 여기가 어디지? 캔넵 도와줘! 이번엔 캔넵이 널 구하러 오지 못할 거야. 적어도 아직은. 저게 뭐야? 곧 알게 될 거야. 어다! 일을 성공적으로 해내는 데는 마인드 컨트롤만큼 좋은 게 없겠지? 이 쇼트만 있으면 도그레이를 조종할 수 있어. 그리고 그 힘으로 너희들의 소중한 보금자리를 공격한 거지. 내가 그랬다고? 아니야! 난 절대 모르는 일이야! 맹세해! 괜찮아 도그데이, 이제 넌 돌아왔어. 응? 아닐걸? 지금 너의 생각은 자유로울 수 있어. 하지만 네 행동은 여전히 내가 조종할 수 있지. 멈춰! 난 친구를 해치고 싶지 않아. 나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아. 넌 해야만 해. 내가 더 나쁜 짓을 하기 전에 날 막아야 해. 그럴 순 없어. 캔넵 미안해. 네가 날 막아야 해. 절대 그런 일은 없어. 꼭 잡고 있어. 알았어. 오, 안 돼, 이 멍청이. 도그데이, 괜찮아? 이젠 괜찮은 것 같아. 고마워, 캔넵. 네가 날 구해줬어. 오늘은 여기까지야. 지금 바로 좋아요를 눌러줘. 다음 영상에서 꼭 만나자. 안녕.